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피습 당한뒤 소방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놓고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을 회피해오던 서울대 병원이 이재명 대표 수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2일 네. 피스부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것을 놓고 네. 일종의 뒷말이랄까 네. 이런 것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후폭풍에 휩싸인 그런 상황인데 네. 우선 소방 헬기 이용이 네. 특혜 아니냐? 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황제 의전 아니냐? 황제 네. 수송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 헬기와 관련돼서 사실상 네. 우리나라가 응급 헬기를 전 지자체에 도입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국정 교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이 정착에. 예. 이국정 교수가 우리나라의 그 외상센터와 관련돼서 아주대 외상센터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응급 헬기와 관련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다. 그리고 정착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응급 헬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응급 헬기의 수송 과정을 놓고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수송하는데 응급 헬기를 동원한 것이 맞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응급 헬기는 제가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 매뉴얼 또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살펴봤을 때 출동 기준이 간단합니다. 가장 중증 환자, 뭐 총을 네. 맞았다든지 총상이라든지 분초를 다투는, 예, 분초를 다투는 네. 아주 시급한 경우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그 이 교통수단이 접근이 불가한 도서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또 요청 등을 통해서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덕도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와 부산 시내까지 사실 응급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냐? 첫 번째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가덕도가 부산 시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급차만 이용했을 때 시간은 좀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헬기를 동원한 만큼 도서 지역은 아니었고요. 또 부산대에서 이송을 하는 서울대 이송을 하는 그것도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저 선배님 제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혈관 때문에 응급 119를 탄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매뉴얼도 모르고 가까운 저희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강남 예. 세브란스. 그래서 소방 대원분한테 강남 세브란스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때 대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닙니다. 저희 이 119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119가 지금 이제 그 이 센터하고 연락을 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그 병원으로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예. 예.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아무리 가까우더라도 예. 또 병실이라든가 그렇죠. 의료진이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뺑뺑이를 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방 119 그 본부가 병원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고 받아줄 수 있느냐를 받은 다음에 이 119 구급 차에 연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헬기를 더군다나 소방 헬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소방 헬기를 서울에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장거리를 헬기로 직접 이송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송 과정에서도 지금 그 소방 헬기에 동승했던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은 인공호흡기 등 응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헬기 매뉴얼에 따르면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동승한 의사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가장 가깝고 이 지금 병증에 합당한 병원에 바로 이송, 즉시 이송, 물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우선적으로
이송하는데 쓰이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응급조치,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환자를 태운다? 그것도 또 전원, 그러니까 병원과 병원을 바꾸는 것을 환자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이 가족이 요구했다고 해서 헬기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느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는 그런 경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아, 그러니까 예. 물론 뭐 제1야당 또 다수당의 당 대표니까 어느 정도의 의전이 필요한 것은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과잉 네. 특혜 아니냐, 황제 그렇습니다. 의전 아니냐, 황제 이송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부산대병원에서도 거기도 지금 4년 연속 뭐 A급 네. 판정을 받은 외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네. 서울대병원으로 올라오니까 아니 도대체 지방병원을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지방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지방병원 안 가고 서울에 빅파이브라고 하는 병원으로 올라와 버리는 전부 다 올라오죠.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지방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된 상황인데 야당 대표가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주장이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공공의대 이 정책에 따르면 또 이재명 당대표가 경선 시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바에 따르면 지금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예.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서울로 집중돼서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거점 병원들, 예.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 거점 병원에 그 해당되는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온갖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예. 전국을 돌면서 약속을 그렇죠. 했거든요. 아, 그럼 민주당이 늘 시비를 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대 늘려라. 지역의대 늘려라. 그래서 남원에 이번에 뭐 의대 만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던 민주당이,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바로 부산대병원이 네. 말씀하셨듯이 아주대병원과 양쪽 거점 외상센터로서 우리나라에 손꼽는 그런 외상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점 병원입니다. 양대병원이죠. 그런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못 믿겠다 하고 서울로 이송을 한 겁니다.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 부위의 수술은 아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므로 서울대로 옮겼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다.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부산대 외상센터는 목 부위에 있는 정교한 수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거죠. 동맥이 손상이 된 것도 아니고 경정맥이 손상이 됐는데 예, 예. 그걸 부산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산대병원이 네. 수술을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네. 경우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도 무슨 초라한 도시다 뭐 해갖고 부산을 좀 멸시하는 데다 발언을 했는데 부산 분들 입장에서는 영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정이 사실 곱지 않았거든요. 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부산에서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그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았어요. 아, 우리 지역에 와서 최고위를 개최할 거면 아마도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무엇인가를 내놓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와서 최고위 연다는 건 어떤 선물 하나씩은 또 안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기는커녕 박형준 부산시장이 찾아가서 만나겠다 하는 것도 그 전에 이미 거절도 하고요. 네. 그 더군다나 기자들이 계속 아니 그 최고위 끝난 다음에 이 산업은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휙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부글부글한데 이번에 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그냥 가버린 이 사건으로 사실상 부글부글 민심은 지금 흉흉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헬기 요청도
부산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당직자가 서울대병원에 가겠다고 먼저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헬기가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 문제점은 서울대병원으로 와고 거기서 네. 뭐 1시간 40여 분의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라든가 그 당시는 한나라당 대표입니다만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의 경우도 네. 이런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네. 세브란스 병원장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예, 예. 수술 경과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에서는 일체 브리핑을 안 하고 원래는 한다고 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안 하고 아무런 뭐 설명도 없이 네. 하면서 민주당 측이 네.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는데 서울대는 왜 안 했대요? 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물론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병세와 관련된 또는 병력 뭐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또 선거와 아주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공인이죠. 예, 예. 이런 상황들이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돌아오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유언비어라서 사회가 흉흉해지고 네. 또 진영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 공개함으로써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없어지고 그 보다 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익과 견주었을 때 판단을 하면 당연히 발표를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혼란,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브리핑이지요. 국민들은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피습 사건으로 이 중상을 입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네. 어떤 경고가 되어 있는 건지 수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그렇죠. 건지 회복은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그것을 회피를 하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어찌다 하는데 실제는 그걸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은 그러니까 환자라든가 가족 동의만 예.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그렇죠. 서울대 병원에서는 수술이 네. 더 급하고 환자 보호가 더 급해서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4일 이 직도인 민승기 이식혈관 외과 교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요약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이 열상이냐, 자상이냐, 네. 2cm냐, 1cm냐, 이런 네, 식의 어떤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도의, 민승기 집도의가 이렇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1.4cm. 칼에 찔린 자상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수술은 목정맥 그러니까 예. 경정맥이죠. 목정맥에 9mm 정도를 봉합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당시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맥 손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주위의 동맥과 관련돼서 일부 손상이 있었다라는 식의 민주당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배치가 됩니다. 일부라도 있었다면 손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지 않을 테고요. 또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 없다.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수술은 총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됐다. 이것은 이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아, 네.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 정도 수술이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대 측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이라든가 추가 감염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 네. 이런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네. 이 민승기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네. 속 경정맥이나 동맥 제거는 난도가 높아서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산대병원은 예, 예. 이런 정도도 못 온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제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서울대 집도의,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송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가족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서울대병원 입장에서야 이송이 왔으니까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송의 정당성을 자신, 서울대병원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목정맥, 목동맥 혈관 재건 수술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어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지금 혈관외과 의사예요. 전문이더라고요. 혈관외과 전문이. 그러니까 자신 같은, 경험 많은 혈관 의사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의사 같으면은 수술 경과라든가 이런 의학적인 소견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병원과 비교라든가 네네. 수술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에 불과한 얘기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아, 있는 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발표 내용을 조율했나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2일이라도 수술하고 바로 브리핑을 하겠다기다가 민주당에 그걸 다 가로채갖고 민주당이 전부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민주당에서 뭔가 브리핑을 못 얻으러 온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서울대병원이 민주당 눈치 보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 그리고 뭐 각종 루머 또, 그 흉기와 관련된 뭐 유언비어 뭐 이거 이런 게다 날쪄고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은 만든 행위예요. 왜 본인들이 만들었나? 가짜뉴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뉴스들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정보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 정보를 정보를 통제하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투명하게 공개하는 주체가 객관적인 주체라면 사람들은 아무리 가짜뉴스가 성행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예, 그럼. 정보가 뚜렷한데요. 그런데 첫 번째, 서울대병원 집도의들이 또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바로 수술 끝난 직후에 이뭐 수술 경과 또는 수술 자국의 어떤 깊이, 상처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 규모,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시간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시키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나서서 뭐 수술이 몇 센치네, 어떻네, 깊이가 어떻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누가 가짜뉴스를 더 신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는 강창희 씨죠. 전 대한 의사협회 의협 상근 부회장. 부회장. 이분이 나서가지고 아주 뭐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예. 신뢰도가 훨씬 높았을 것 아닌가. 그렇죠.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미 2일인데 화요일이었어요. 목, 이렇게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서울대병원이 나서니까, 시간적인 어떤, 이 경과를, 아, 이게 다 마사지하고 조율하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에 서울대병원의 처사는 매우 부적절한 것 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핑까지 돼요. 예.